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은 복원력을 이용한 포인트를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힘을 주는 방법, 공을 칠 때에 몸에 힘을 주는 방법은 상대방이나 우리가 서로가 잘 보이지 않죠. 영상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요. 근데 우리가 몸에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공의 구질이 천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왼손으로 헤드 라켓면을 밀었을 때 이게 그죠? 원상태로 복구되는 힘이죠. 그죠? 어느 정도, 왜냐면 우리가 힘을 너무 안 주고 있으면 밀리고 끝나겠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이 유지하려는 힘, 그죠? 유지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 몸에 탄성이 생기죠. 탄성이. 근육의 탄성.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릴 때 우리 학교에 수업 시간에 왜 30cm 자, 플라스틱 자, 자에 왜 지우개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튕구는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원래 자, 그죠? 이렇게 맞을 때 힘을 주게 되는 임팩트. 그죠? 맞을 때 땅, 잠깐만, 맞을 때 하고 땅 치는 임팩트가 아니라, 자, 이 복원력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우리의 팔은 탄성을 지니고 있고, 그죠? 팔에 복원력을 지닌 채로, 그죠? 그러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복원력에다가 포인트를 치면 스윙을, 그죠? 나가다가 공이 오는 속도와 맞물리게 되면 이게 이제 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라켓맨에 당겼다가 밀렸다가 나가는 이걸 보고 우리 스냅백이라고도 하죠. 스냅백. 그죠? 공이 헤드에 밀려서 나가는 이 반발력을 스냅백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죠? 그러면 이 라켓에 우리가 팔 전체, 몸 전체에 이 복원력을 두고 공을 치게 되면 공이 굉장히 잘 나가요. 네. 공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 진짜 라켓에 우리가 이렇게 이 진짜 우리가 활 시위에 장전이 되는 듯한 이런 임팩트가 생기죠. 이런 느낌이 생겨요. 쏘이는 듯한 느낌이 생겨요. 근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동호인분이나 선수분들이나 이 포인트의 영점이 나가는 게 뭐냐면, 스윙 스피드를 자제하지 못할 때, 내가 스윙 스피드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스윙 스피드를 낼 때,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에 이게 뭔가 내가 자제가 안 될 때에 영점이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맞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스윙 속도와 공 오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공이 잘 나간다. 공이 잘 나가는 상태라면 굳이 스윙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핸드 잘 치시는 분들 보면, 포핸드가 딱 잡혔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스윙 스피드가 물론 빠르게 칠 때도 있지만, 그죠? 강한 스피드를 위해서 빠르게 칠 때도 있지만, 이 센터를 관통하는 샷이나 다운드라인을 관통하는 샷이나 이런 샷들이 스윙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예. 네. 물론 충분히 이 네트와의 높이가 있는 이런 찍어 내릴 수 있는 이런 높이면 스윙을 속도를 많이 높일 수 있더라도, 그죠? 우리가 어깨 허리 높이나 어깨 라인 밑으로의 이 공에서 이 포인트를 잘 치는, 스트로크를 잘 치시는 분들 보면 스윙이 굳이 너무 빠르지 않아요. 우리가 공이 나가는 속도를 대비를 했을 때. 그죠? 자, 보십시오. 자, 속도를, 자, 우리가 포인트를 이렇게 던지려고 이런 속도로 너무 세게 휘둘러 버린다면, 그죠? 이 공이 일관성을 가질 수는 없겠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이 복원력을 가지고 힘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복원력도 제가 앞서 전에 발리를 설명할 때 말했듯이 이 복원력도 주는 힘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강하게 튕길 수 있고 이렇게 물렁하게 튕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이 스윙 스피드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탄력으로, 그죠? 이 복원력에 우리가 이 탄력으로 공을 친다면 공은 공대로 잘 나가고 나의 스윙은 무리 없이. 자, 그러면 이 복원력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 복원력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쳤을 때 조금 파워를 더 높이는 방법은 밀려서 쏘인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쏘일 때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체중을 조금 더 실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스윙은 똑같이 하되, 여기서 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맞아서 이 스냅백이 만들어질 때, 그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때로는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체중을, 몸을 살짝 앞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스냅백이 들어가는 순간에 몸을 앞으로 당겨서 앞으로 밀어서 얘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공을, 우리가 몸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 요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진짜 이
우리 선수들 때로는 프로들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스윙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이 살짝의 우리가 세종을 살짝 앞으로 제가 앞전에 상급자의 포인트 상급자 포인트로 가는 길에서도 스텝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중을 이 스냅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몸으로 살짝 끌어주는 임팩트를 준다면 이 복원력이 그죠 배가 됩니다 배가 예 네. 그죠 자 몸에 복원력을 준 상태에서 로딩 그죠 몸이 들어가면서 그죠? 살짝 그래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공이 쏘이게 되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 스윙 스피드와 공의 파워가 물론 비례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딱 비례된다고 따지면 만약에 예를 들어 ATP 선수들과 동호인의 스윙 속도 차이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야죠. 그죠? 뭐 5배, 한 3배. 근데 사람의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스윙 스피드를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윙 스피드를 높일 게 아니라 우리가 몸에 이렇게 복원력 같은 이런 근력, 힘을 어떻게 주는 방법, 내가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공의 질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